용인과 평택 등 그동안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지역에서 주인을 못 찾은 아파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.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때문이란 분석인데요. 정부가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가계 부채 대책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어서 투기를 조장하는 갭 투자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.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. 용인 처인구에서 지난 2011년 1293가구 규모로 일반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. 이 단지는 2013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올해 초까지 1114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용인 미분양의 주범으로 불렸습니다. 지난 8월 말 기준 이 단지 미분양은 163가구. 올 들어 꾸준히 팔려 대부분의 미분양을 털어낸 겁니다. 업계에선 전세를 끼고 산 뒤 다시 전세를 놓는 갭투자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.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용인과 평택, 김포 등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. 1월 말 기준 용인 미분양은 5,285가구에 달했지만 8월 말엔 1,766가구로 67% 감소했습니다. 같은 기간 평택 미분양은 59% 줄었고 김포는 지난 6월부터 미분양 제로 상태입니다. 이들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난 데다 분양가보다 30에서 40% 할인 분양을 한 덕에 미분양 물량을 해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정부는 8.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과천 등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DTI, LTV를 각각 40%로 낮췄습니다.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기존에 한 건 이상 있는 세대는 30%까지 낮아졌습니다. 정부는 더 나아가 이달 중 다주택자의 대출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새로운 DTI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구체적인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. 여기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하 등 혜택을 주는 주거복지 로드맵도 나올 예정입니다. 다주택자가 세를 놓고 수입을 올리는 것을 투명하게 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겁니다.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.